이 보유주택세에서 주택가격으로 바뀌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겠죠. 이거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중과세율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물건 팔겠습니까? 아마 이런 감면 혜택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매년 7월달 정도가 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2022년 7월 21일날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 예정에 있는데 사실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세법 개정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판소를 통해 조금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개인에게 해당되는 세법 개정은 소득세법과 종부세법이 개정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세율을 감면해주는 그런 개정이 담겨져 있고요.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과가 되죠. 주택수 합산이기 때문에 주택이 다주택,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택수가 산정이 아니라 가액기준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액기준. 그러면 중과되는 중과세율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마찬가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300%의 세부담 상한이 들어가겠지만 1주택 세부담 상한인 150%까지도 줄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본회의로 넘어가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 세법 개정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본회의에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과의 좀 협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세율이 바로 없어지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좀 어려워 보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없어질 예정에 있고, 그렇다면 중과가 되는 세율 자체를 좀 조율해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기준에서 지금 6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종부세도 마찬가지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가 60%로 내려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담겨질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가중된 세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이 종부세도 고치기로 했다라면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대부분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종부세 체계가 개편이 될 예정에 있는데,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죠? 발표를 했었었죠. 자,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세율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돌리면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부담은 2020년보다 더 줄게 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에 달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자,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까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거는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비율까지 조정하면 세부담을 2020년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을 하는데,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주택자한테도 굉장히 이로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공시지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1세대 1주택 기준에서 한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 기준을 현행 보유주택수에서 주택가격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에 추가로 중과 세율이
더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유주택수에서 주택가격으로 바뀌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훨씬 더 이로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총 3개 정도가 발의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하나를 발의했고요. 또 민주당에서 2개를 발의했습니다. 자, 내용은 비슷합니다.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세율을 조금 조율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12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추가 누진세율로 현재 과세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소득세법 세율에 따라서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네, 세율을 과세하고 있죠. 자, 그런데 2010년 대비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15.8%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설정된 8,800만 원까지의 과세 표준 구간은 약 15년째 같은 금액 구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소득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높은 과세 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죠. 자, 국민들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 구간 중에 8,800만 원까지의 구간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8,800만 원이 초과되는 구간은 변화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8,8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되시는 분들은 세율이 조율이 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현행 기준에서는 자, 이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에서부터 8800만 원 이하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 금액을 상향시켜 줬죠. 1400만 원 이하로 올려줬고요. 그리고 4600만 원 이하는 5400만 원 이하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8800만 원 이하는 1억 원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계속적으로 명목소득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실질소득은 사실 우리가 뭐 다 쓰고 나오면 소득이 남는 건 없지만 우리가 사실 받는 소득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부담을 낮춰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부세 기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부세 기준, 다주택자 기준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개정이 될 예정에 있던 것들을 대입해 보면 종부세 감면 혜택이 얼마만큼 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A와 B라는 주택, 2주택자가 있습니다. 이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들고 계신 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시가격 기준에서 10억, 또 공시가격 기준에서 10억, 이 두 채 전부 다 본인 명의로 들고 계신 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주택수 합산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중과세율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 만약에 따져본다면 이거 10억 10억 총 20억인데 20억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되면 종부세가 얼마 나오냐면 약 3,1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3,100만 원. 이거 부담되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현행 기준에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거 100%입니다. 그리고 100%뿐만 아니죠. 중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중과세율. 중과세율 몇 프로 적용이 되냐면 2.2%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만약에 세법 개정이 바뀌어서 내년에 내야 될 거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약 1,400만 원까지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어떻게 바뀌어주냐? 이거 100%가 아니라 60%까지 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중과세율 똑같이 적용을 해서 2.2%. 그러면 1,400만 원까지 엄청나게 떨어지죠. 거의 50% 정도가 종부세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후년에 중과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주택수의 산정이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중과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종부세가 약 600만 원 정도로 엄청나게 감면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거 60%로 내려주고 그리고 중과세율이 아니라 중과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1.2% 정도의 세율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600만원대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올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내후년에는 더 줄어들어요. 따라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물건 팔겠습니까? 그동안 매도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때문에 매도 생각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매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만약에 정부 한 대로 뜻대로 그렇게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세금이 엄청나게 절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 먼저 매도하신 분들은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었던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다시 바뀔 수 있고 계획이 다시 수정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세금적인 부분 감면 혜택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이 조세 부담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감면 혜택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억하십시오.